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성패가 갈리는 발파. 그래서 시험 발파를 통해 발파의 핵심 요소인 화약 양과 시차 등을 최종 점검하게 된다. 뇌관이 화약에 충격을 줘서 폭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뇌관 지연 시간이다. 순차적으로 폭약이 터지는 것도 뇌관 지연 시간 때문이다. 폭약에 쓰인 숫자들이 바로 뇌관 지연 시간. 그 색상만큼이나 지연 시간은 다양하다. 지연 시간을 활용하면 폭발의 시차를 조절할 수 있다. 지연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터지는 것이 발파 해체의 핵심이다. 셋, 둘, 하나, 발파! 시차를 가지고 폭파되는 아름다운 순간. 뇌관의 자연 시차를 조절하면 원하는 발파 패턴을 설계할 수 있다. 지난 세 달 동안 사전 취약화와 천공, 방호, 결선까지 모든 사전 작업이 끝났다. 이제 발파 해체만을 남겨두고 있다. 드디어 D-Day, 발파 해체가 진행되는 날이다. 폭우와 까다로운 공법 때문에 몇 차례나 연기된 끝에 최종 해체일이 결정됐다. 현장에서는 발파 카운트다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충전기를 점검하며 발파 해체를 준비한다. 발파 해체 준비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환경평가 준비이다. 순간적인 폭발로 생기는 주변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건물이 해체되는 순간 생기는 소음이랑 진동을 지오폰에서 지금 센서가 진동이 발생되면은 지오에서 느껴가지고 0.5mm/s 이상이 되면은 모니터링을 시작해가지고 진동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제 발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발파 해체를 위한 최종 충전 작업에 들어간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충전 완료됐습니다. 카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5, 4, 2, 1, 발파. 과연 발파는 성공했을까?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 있었던 15층 아파트는 단 6초 만에 사라졌다.
어떻게 잘 된 건가요? 네, 아직 자세히 안 보이지만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5층 고층 아파트는 수직 점진 붕괴 공법으로 순식간에 붕괴됐다. 발판은 성공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벽식 구조 고층 건물 발파 해체 사례가 됐고, 소음이나 분진 등 환경 부하도 30%나 저감시킨 것이다. 새로운 도시 재생을 위한 첫 걸음. 그 길을 친환경 건물 해체가 열어가고 있다. Let's get it, boy!